미얀마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황범선 목사입니다. 페이지 121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 그 미얀마 교회의 상황들을 설명을 해놨고요. 미얀마는 약간의 수치의 차이가 있지만 약 6천만 정도의 인구를 가진 나라인데 인도차이나 중에 가장 선교사 숫자나 아니면 한인교회 숫자가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선교사들이 전체적으로 100유닛 정도가 있고요. 더 많은 수요들이나 더 많은 필요들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. 한인교회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양곤에 4개 교회 공식적으로 그리고 만달레 하나에서 총 5개 교회가 있습니다. 선교사보다 먼저 그 한인교회 성도들이 먼저 들어와서 교회를 세운 것이 교회의 시작이고요. 1993년도에 첫 교회 미얀마 한인교회가 처음에 이제 설립됐습니다.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가 이제 설립 22주년이 됩니다. 저는 이제 저하고 같이 연합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구신치 선교사님이시고요. 미얀마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대부분 다 선교 사역을 과 한인목회 한인 디아스포라 사회가 같이 하시는 케이스입니다. 저희도 그렇고 오늘 이제 함께 참석하신 양곤 한인교회 김동현 목사님도 이제 선교사 역을 하시고 또 한인 디아스포라 사회가 같이 하시는 그런 상황이고요. 저는 이제 그 같이 하시는 분과 이제 7대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는 한인들의 숫자들이 예전보다 좀 늘었습니다. 저희가 제가 이제 미얀마 들어간 지 9년쯤 됐는데 그때는 한 400명, 350명, 400명 정도의 숫자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대사관 통계로는 한 3,000명에 3,500명 정도가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이제 한인교회가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. 그러니까 최근에 두 개 교회가 더 개척이 돼서 지금 다섯 개가 된 거고요. 각 교단마다 있습니다. 장로교 측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하나가 있고요. 그리고 감리교회가 만달레 쪽에서 최근에 개척이 됐고 저희 교회는 뭐 저하고 같이 동역하시는 목사님이 교파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초교파 독립교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아마 그 뭐 한인 디아스포라 모임들이나 이런 시간들을 보면서 조금씩 더 교회에 대한 연합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고요. 아직 선교사 연합회는 있는데 미얀마에는 한인교회 연합회가 아직은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가 돼서 미얀마에서도 교회들이 하나로 되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앞으로 개방되어져서 많은 분들이 더 오시겠지만 무엇보다도 더 한인교회들이 더 잘 성장하고 또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. 개인적으로 저는 첫 모임 참석인데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. 오늘 저녁까지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일들이나 아니면 또 미얀마에 있는 한인교회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돌아가게 되면 먼저 계신 김동현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하고 좀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좀 더 발전적인 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또 생겨나는 그런 일들을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. 미얀마를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.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더 좋은 동기들과 비전을 가지고 미얀마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